이번 주 주말까지 뭐 해야 돼요, 친구들? 워크북. 워크북 다 해야죠. 계속해서 네. 공지했고 그 18에서 29강까지만 다 하시면 됩니다. 13강은 괜찮고 18에서 29강, 인유형은 25강? 25강까지 다 하면은 변형 문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고요. 다음 주 평일까지는 한 줄 정리를 다 해와야 되거든? 그래서 한 줄 정리 프린트 지금 나눠드릴게요. 한 줄 정리 미리 미리 해라. 그 다음 주 평일에 내가 무슨 테스트 본다 했어? 순서별이랑 문장답이. 미리 미리 누적해서 읽으세요. 가차가 오늘 진도 나가는 건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까다로우니까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강의 1번부터 보면은 형광펜 3개 준비하고 13강의 1번부터 보면은 그 개인의 그 성과라는 게 근데 어디에서의 성과냐면 레퍼런스 그룹 하면은 뭐 준거 집단이죠. 준거 집단이라고 하면 딱 마음에 안 와닿잖아. 즉 기준이 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준이 되는 집단, 준거 집단이라고 하면 너의 기준이 되는 집단에서 그 개인의 성과라는 것은 너의 셀프 이스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being이 지금 주어져 동명사 주어, 과학을 잘하는 것이 너에게 중요해. 중요한데 knowing 동명사 주어 아는 것은 근데 뭐를 아냐면은 누군가 있죠. 너의 중과 집단에서 누군가가 스코어를 쌓으면 여기서 점수를 받다. 훨씬 더 높은 점수. 근데 항상 너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걸 아는 건 어디에서? 과학 시험에서. 그러니까 knowing 주절의 동사는 can rule이죠. 그게 너의 자존감을 낮출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가 과학을 잘해야 되는데 너가 속한 집단에서 항상 누군가가 너보다 과학을 항상 잘해. 그럼 그게 너의 자존감을 낮출 수 있다는 거다. 여기서 로월의 3번 형광펜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죠.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메이크 오랜만에 사역동사 나왔네. 그들 스스로가 더 좋게 느끼기 위해서 주절의 주어는 people이죠. 사람들은 가끔씩 compare A with B, A와 B를 비교하다. 그들 스스로를 those who 뭐뭐하는 사람들, 사람들과 비교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애랑 비교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못하는 애랑 비교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동격으로 부여 설명해주죠. 전략이거든. 근데 이게 어떠한 전략이냐면 downward 하면 하향 그 사회적 비교, 집단 비교 혹은 사회적 비교라고 불리는 전략이랍니다. 이거 공감되죠? 나름 되냐? 근데 그들은 또한 가끔씩은 engage in 하면 어디어디에 참여하다, upward 하면 상향이죠. 상향 사회 비교에도 참여를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in which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compare A with B 계속 나오네. 그들 스스로를 주어랑 목적어 똑같으니까 제기대명사 쓰인 거죠.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사람들과 비교하는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훨씬 더 잘하는 사람과도 비교한다는데 그들이 하는 것보다 얼 뒤에는 뭐가 생략된 거야? 그쵸? doing이죠? doing well 되냐? 그러니까 어를 뭘로 바꾸면 안 돼? 두로 바꾸면 안 되는 거다.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대조해서 나올 수 있겠죠. 대조한다기보다는 데이 두라고 해놓고서는 틀리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심해라. 인위치 되니까 문장 완전한 거 알죠? 조심. 이건 항상 나오니까. 이거 관계 부사로는 뭐 정도로 바꿔도 될 것 같냐, 문맥상. 그쵸? where 정도로 바꿔도 되겠죠? At first glance, 언뜻 보기에는 이 표현이 나오고 뒤에는 사실이 나오지 않겠죠? 언뜻 보기에 걔 되게 성실해. 이거 걔가 성실하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sensible 하면 합리적인이라는 형용사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잖아. 잘하는 애랑 비교하면은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 그것은 어떨 수 있어? discouraging? 그렇죠. 낙담시키는 실망스러운 courage가 용기인데 dis 용기를 꺾어버리는 거니까 낙담스러울 수 있답니다. 하지만 상향 사회 비교라는 건 또한 optimism 낙관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 근데 무엇에 대해서? 너 자신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랑 비교하면 뭔가 또 장점이 있나 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말할 것이랍니다. tell 뒤로 목적어 두 개 나오죠? 이렇게 하면 된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so can I 알죠? so am I, so do I 동감할 때 쓰는 표현 나 또한 할 수 있어 라고 나 스스로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되냐? 또는 우리는 똑같죠 또?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대포터도 역시나 네모가루로 묶으면 되죠. 문맥상 어디에서 닫으면 되겠냐? 그룹에서 닫죠. 그 5R1 사이로 대절 두 개가 병렬되는 걸 알 수 있다. 되냐?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superior 하면 우월함이죠. 우월한 performer 그 성취자가 실제로는 충분히 비슷하지 않다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중거 집단에 비이 있기에. 그러니까 잘하는 애랑 비교하면서 긍정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대? 6번 문장에 의하면. 나도 할 수 있어. 걔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7번 문장에 의하면 또한 또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잘하는 애랑 비교를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걔는 너무 잘해. 우리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혹은 심지어는 그 능력 있죠. In question이 뭐 질문이나 의문이거든. 그러니까 얘 밑줄 치고 또 쓰세요. 문제가 되고 있는. 혹은 의심스러운. 즉 의문 안에 있는 능력이잖아. 즉 그 의심스러운 능력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뭔지 알지? 과학 잘해야 돼. 과학 자꾸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별로 과학 못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다는 거다. 돼요? 그 다음에 대조되는 표현으로 이것도 써놔. Out of question. 이거는 의문의 아예 밖에 있는 거니까 틀림없이라는 뜻이 되는 거다. 틀림없이 물론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의문 안에 있으니까 의심스러운이란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문장에 superior의 반유어는 뭐라고? inferior. inferior라고 읽으면 좋은데 inferior, superior 이더라고요. 얘는 열등한. 이 뜻 안에 비교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다. 열등하다는 건 누구보다 더 못하다는 거야. 우월하다는 건 누구보다 더 잘하다는 비교의 뜻이 그 자체로 내포되어 있다. 그 다음 내가 봤을 때는 문법 문제로 출제되면은 이 얘가 나올 것 같아. 어를 두로 나와서 출제될 확률이 있으니까는 여기 빨간색으로 별표 쳐놓고 혹은 주관식이나 빈칸으로 출제되면은 5번의 벗뒤 이 부분이 빈칸이나 주관식 주관식으로 나오기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인이려고 해서.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빈칸이라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혹은 문맥에 따라서 이거 다운월드랑 업월드 적절하게 고를 수 있죠? 어? 갑자기 뭐 문맥상 어휘가 적절하진 않은 것은 하고 4번 문장에 업월드를 다운월드로 바꿔버린다든지. 그럼 틀리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 되죠? 그런 부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되냐? 그치, 1번이죠, 1번. 응? 그러니까 너네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개인의 그 성과라는 게 뭔 말인지 되지? 네. 공감 너무 될 것 같네요. 특히 고3이니까. 이거 너무 한 것 같아요, 지금. 지문이 너무하다고? 네. 어떤 면에서? 어떻게 현실을 이렇게 잘 반영했는지 모르겠어? 네. 정말 화가 났어. 그럴 때 있어. 선생님도 그 편입해서 대학 다닐 때 그때 처음으로 뭘 느꼈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구나를 느꼈거든. 그게 딱 두 번인데 처음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부터 보면은 그 터키가 제공을 한답니다. 뭐를 제공하냐면 좋은 사례를 제공하거든. 근데 뭐에 대한 좋은 사례냐면은 매우 딜리버럿 하면은 너네가 외운 뜻이 뭐냐?
그쵸, 의도적인. 의도적인, 계획적인이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뜻으로는 신중한이란 뜻도 있어요. 신중한. 신중한. 그래서 터키가 좋은 사례를 제공해주는데 매우 의도적인 혹은 계획적인 언어 계획에 대한 좋은 사례를 제공해준답니다. 디자인드가 수식해주죠, 플래닝을. 근데 이게 설계됐거든? 근데 왜 설계가 됐냐면은 특정한 국가적, 오브젝티브가 명사로는 목표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우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to do this는 뭐를 함축하냐? 뭘 빠르게 하기 위해서야? 그 목표를 빨리 성취하기 위해서죠. 뭔말인지 이해되냐? 오브젝티브가 형용사로는 무슨 뜻이야? 객관적인. 그쵸, 객관적이죠. 객관적인.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터키가 여하튼 어떤 언어 정책을 펼쳤는데 그게 되게 성공을 했나 본데? 이 케멀 아타톡이라는 사람이, 근데 여기 아타 보이죠? 아타. 이 아타가 father이라는 의미라네.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은 이렇게 부연 설명하면 동격으로, 즉 턱스하면 터키인이다. 터키인의 아버지네. 이 사람이 주절의 동 부사절의 동사는 established죠. 현대의 터키 공화국을 확립을 했을 때, 설립을 했을 때 그는 be confronted with, 직면하게 된 거죠. 뭐를 직면하게 됐냐면은 그 언어의, 언어를 현대화하는 것에 대한 업무를 직면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터키를 세우고 언어를 재정비해야 되는 그러한 국면에 마주한 거죠. 그것은 보케부어리, 어떠한 단어도 갖고 있지 않았답니다. 현대 과학이나 기술에 대한. 두 번째 동사죠. 그리고 쓰여져 있었죠. unsuitable. 부적절한 아랍의 orthography 하면 별표 단어로 나오거든. 철자법. 혹은 맞춤법. 부적절한 아랍의 철자법으로 쓰여져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거죠. Both A and B, 아랍어와 페르시안, 페르시아어에 의해서.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앞문장에서? 그쵸, 그 언어죠. 그 언어라고 하면은 그 시대의 터키어를 얘기하는 거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문장 삽입할 때 이시지칭하는 게 뭔지 알면은 넣을 수 있겠죠? 여하튼 터키어가 지금 엉망이네. 그리고 아랍어랑 페르시아어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로 봐서 뭔가 지배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죠. 뭔 말인지 되냐? 그냥 유추해보는 거다, 이거는. 1920년대 후반에 이 아타톡, 즉 터키인의 아버지가 계획적으로 어답트, 무슨 뜻이야? 채택했죠? 로마의 스크립트, 문자를 채택했답니다. 그의 새로운 현대의 터키어에 대해서. 이것은 효과적으로 cut off 하면은 단절시키다죠. 터키인들을 단절시켰죠. 이슬람의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이슬람으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야,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고자 일부러 로마의 문자를 채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향하게 한 거죠. 그들의 관심을. 어디로? Both A and B. 그들의 터키의 뿌리와 그들의 미래로 향하게 한 거죠. 터키인으로서 현대의 세계에 있는, 즉 과거에서 벗어나고자 로마어를 채택했네. 뭔 말인지 되냐? 이게 되니? since부터 세모가로죠. 퍼센트니까 population에 수일치시키는 거 알죠? 퍼센트 오브 명사는 그 명사에 수일치시키면 된다. 10%의 인구가 literal, 얘 3번 형광펜, 얘 엄청 중요한 단어다. 얘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엄청 자주 출제되거든. 무슨 뜻이야? 그쵸, 읽고 쓸 수 있는이고, 얘 명사 형태가 어디에 나와? literal, c로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다. 품사 제대로 외워라. 얘 형용사고, 밑에 있는 애는 명사고. 오직 인구 중에 10%만 읽고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매스, 대규모의 반대, 그 변화에 대한 대규모의 반대는 없었답니다. 뭐면 지금 우리 갑자기 공용어를 영어로 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난리 나죠. 근데 여기서 읽고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인구가 몇 퍼센트밖에 안 돼?
10%밖에 안 돼. 여기에서 한 명 뽑으라고 하면 한 명도 읽고 쓸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10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별로 반대도 안 한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투 가져 진주어 가능했답니다. 뭐가 가능하냐면은 새로운 문자를 거의 즉각적으로 그쵸 사용하는 게 가능한 거죠. 가능했던 거죠. 단계에서. 근데 어떠한 단계에서? 취해진 단계에서. 그 국가에서. 여기서 그 국가는 어디야? 터키에서의 읽고 쓰는 능력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치어진 그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효과를 본 거죠. 로마어를 문자로 채택한 게. 그리고 원래 조치를 취하다 하면은 표현이 take steps거든? 왜냐면 조치를 취하다야. 근데 이게 수동태가 된 거다. 응? steps가 앞으로 나오고 steps랑 taken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겠어? which, that, were. 그쵸?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수동 기본 형태를 알면은 수동태가 왜 이렇게 쓰였는지를 알기가 쉽거든. 뭔 말인지 되냐? 5번 문장에서 this effectively cut 해서 this는 뭐야? this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쵸, 로마 문자 채택한 거죠? 그러니까 5번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나오면은 어디에 넣어야 될지 알지? 응? 그 다음에 이 6번 문장의 매스 오브젝션에서 매스도 되게 자주 쓰이는데 매스 프로덕션 하면 무슨 뜻이냐? 그래서 대량 생산 이것도 꼭 알아야 된다. 경제 관련해서 되게 자주 나오죠. 대량 생산. 그 다음에 매스 미디어 하면 무슨 뜻이야? 그쵸, 대중 매체죠. 대중 매체. 그러니까 결국 매스는 대중. 대중은 보통은 많죠. 대량 이러한 뜻이 있는 거. 혹은 물질이나 덩어리라는 뜻도 있다. 무슨 물리와 관련된 지문에서는 그러한 뜻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모든 단어의 뜻을 외워서 문맥상에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주제문은 몇 번으로 볼까? 제가 고를게요. 1번이요. 1번. 1번이 일반적인 진술이고 2번 문장부터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 얘는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러한 질문은 순서배열로 나오기 쉽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순서배열 문제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Imagine. 상상해봅시다. 뭐를 상상해보냐면은 너가 방금 돌아온 거죠. From 70, 7th grade니까 중1이죠. 7학년이니까. 중1 현장 학습으로부터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너는 그 head to 하면은 너네가 알고 있는 뜻이 뭐냐? 얘 조동사로. 1번 뜻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나타내죠. 두 번째 뜻으로는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는 강한 추측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 단어로 바꾸면 그럼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쵸, must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섯 개의 썼냐? 이렇게 오브가 많은 경우 있잖아. 그럴 때는 적절하게 해석해야 돼요. 어디 뭐 공식은 없거든? 여섯 개의 다른 종류의 잎사귀, 니들스 하면 침엽수? 침엽수의 사진을 찍어야만 했답니다. 근데 나무로부터 그 다음에 아이덴티파이 그것들을 확인하다 식별해야만 했던 거죠. 아이덴티파이 with 하면은 동일시하다인데 아이덴티파이는 확인하다 식별하다네. 되냐? 뎀이 뭘까 여기서? 그쵸, 립스, 니글스일 확률이 높겠죠. 되냐? 결국에는 나무에 있는 잎사귀의 사진을 찍는 거니까. 선생님이 기빙 아웃, 힌트를 줬죠. 그리고 정보를 줬죠. 에즈부터 세모가루죠. 그 반이 숲을 통과해 걸어가면서 너네 지금 뭐 해야 돼? 니네가 지금 현장 학습 갔다고 생각해봐. 중1이야. 너네 뭐 해? 너네 과제가 뭐야? 사진. 그, 입사진 찍어야 되죠. 침엽수 사진. 몇 가지? 여섯.
여섯 가지. 선생님이 숲을 지나가면서 너네한테 힌트 주는 거야. 이게 침엽수고 이게 화렵수고 이러면서. 뭔 말인지 되냐? 너는 기록했답니다. 왓부터 어디까지 네모가로 묶으면 되냐? seeing까지 묶으면 되죠? 지금 왓 뒤로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데 어떠한 구성 성분이 없는지 알겠냐? 그죠? seeing 뒤에 목적어가 없죠? you thought은 삽입절, 삽입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 되냐? 그러니까 얘를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뒤에 지금 seeing 뒤에 목적어가 없다. 너는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다 썼던 것을 기록했답니다. 너가 사진을 찍으면서. 입이라는 게 이 입은 prickly 하면은 꺼끌꺼끌한, 즉 가시가 많은 이란 뜻이다. 결표 단어로 나오거든. 밑에 보이냐? 15번 prickly 가시가 많네. that one 저것은, 원은 리프를 지칭하는 거죠. 저거는 스무스, 좀 부드럽네. 이것은 터펜타인 하면은 페레번유, 즉 페인트에서 나오는 기름 냄새? 기름 냄새가 나네. 뭐 이 정도? 되냐? 그러니까 나무를 지금 보면서 뭐가 침엽수고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또네오네 compare A with B. 너는 외웠죠 이거 단어로. compare 놓지 않으면 의견을 교환하다. 안 나오냐 단어에? 나오네 9번 compare notes. 너는 의견을 교환한답니다. 너의 친구와. 그 다음에 figure out. 알아내는 거죠. 뭐를 알아냈냐면은 커플은, 얘 지금 커플은 두 명이죠. 사람이. 그러니까 얘 단수여도 복수 취급해서 worse인 거다. 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걸 알아냈죠. 그래서 너는 덧붙였답니다. 새로운 오디오 레코딩 기록을. 그 사진에. correctly. 여기 분사구문. 정확하게 그 나무들을 식별해 나가면서. 되냐? 어떻게 하는 거야? 사진을 찍었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친구랑 만나서 야, 니 못 찍었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야, 니 그거 침엽수 아니야. 친구가 하니까 아, 그래? 젠장, 그럼 다시 찍어야지. 그러면 상상을 해봐. 녹음기가 있었나 봐, 거기에. 뭐 1번 사진 침엽수 아닌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그 해외 영화에 많이 나오지 않아? 외국 애들이 녹음기 막 갖고 가서 막 몰라 잘? 마지막 기록 이러면 오! 두 번째 사진 침엽수, 어떤 나무의 침엽수, 뭐 털펜틴 냄새가 남, 막 이렇게 꺼끌꺼끌한 막 이렇게 녹음해서 기록하는 거라고. 어? 주절의 주어는 뭐야? 7번 문장에 그쵸? teacher, teachers죠? 되냐? 얘 지금 분사 구분인 거 알지? 백인덕 백인 클래스가 지금 분사 구분이다. 되냐? 얘 굳이 복원시키면 교실에 돌아왔을 때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잖아 학생들에게. 되냐? 얘도 쇼도 수여동사잖아요. 학생들에게 사진을 보여준 거죠. 아니 젠장 이렇게죠? 학생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니잖아 젠장. 그쵸? 죄송해요. 그 어떤 사진이냐면 그들이 찍은 사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반은 맛 추측해야만 하는 거죠. 그 종을 좀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되지. 이 백의 품사가 뭔 거 같아? 형용사겠죠? 되냐? 근데 이게 얘들아 이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취재가 지멋대로야. 분명히 여기에서는 막 돌아왔다고 가정 상상해 보라고 하거든. 분명 계속 과거에 과거 과거 과거에다 갑자기 현재.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어. 이 애가 직접 언급했던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현재 괜찮아. 그래 과거 갑자기 또 현재 시제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거를 문법 문제로 내진 않을 거야. 얘 복원시켜봐. 부사절로 그치? as나 뭐 when 그 다음에 그쵸? day죠. 어? day 시제를 뭘로 써야 되냐? 여기 그냥 현재니까 우리도 현재로 쓸까? 얼, 백. 원래 이거였겠죠? 되냐? 그러니까 백만 남은 거죠 지금. 오디오가 재생이 되겠죠 다시. 그쵸? indicate 알려주기 위해서. 정답 옳은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뭔 말인지 되지? 이거 누가 찍은 1번 사진이야? 애들아 뭔 거 같아? 막 애들이 무슨 나무요? 막 하면은 걔 녹음기 탁 틀어주면서 어 정답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되죠?
이러한 기억에 남는 현장 학습이라는 게 너와 함께 딱 달라붙어 있죠. 스틱 밑 하면은 기억 속에 남다죠. 뭐 의역 하면은 되냐? 수년이 지나고 나서 너가 몇 살이 됐어 이제? 중1이었다 갑자기 40살이 됐어. 너가 40살이 된 거죠. 그 다음에 find도 얘 기억나냐? find 어떻게 쓰인다? find랑 리브 전부 다. 그쵸.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이 문형으로 많이 쓰이거든. find 뒤쪽으로 목적어가 yourself죠. 너 자신이 telling. 항상 이 꼬부랑 자리가 문법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장문할 때 조심해야 된다. 장문할 때도. 너 스스로가 너의 딸에게 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얘 지금 얘 형용사거든? 왜 형용사냐면 스케일이 어떻을까? 스케일이 원래 규모라는 뜻이 있고 이번 뜻으로 비늘이라는 뜻이 있어. 비늘. 그 나무나 그 생선의 비늘? 명사에 ly 붙으면 뭐라고? 형용사니까 얘 지금 형용사인 거다. 스케일리라고 읽고 즉 비늘로 뒤덮인 cedar 하면은 삼나무 삼나무의 특징에 대해서 너의 딸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때 그쵸? 그 소리와 광경 있죠. 그 오래된 현장 학습으로부터의 그 소리와 광경이라는 게 come into mind 어때? 너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되냐? 돼요. 그리고 너는 bring up 그것들을 꺼내게 되는 거죠. 너의 딸에게 보여주기 위해.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것은 what come into your min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결국에는. 되냐? 무조건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알죠? bring up them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어 동사가 대명사 목적어를 받으면 무조건 가운데 들어가야 돼. Bring up them 안 돼. Bring them up이야. 네. 뭔 말인지 되죠? 그러게요.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여튼. 삼나무가 뭔지 아냐고 삼나무. 어? 이게 스케일리라고 하면은 이러한 사진이 뜨더라고. 삼나무가 이거예요. 삼나무. 그냥 가로수에 있는 많은 나무 같죠. 되냐? 돼요? 지금 41분.